예,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반갑습니다. 아, 여기에는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의 선대의 재단입니다. 추모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시대적으로 흩어져 있는 묘를 한 곳에 이렇게 모은다고 풍수적으로 자리가 되지도 않는 뭐 계곡처 밭자리나 뭐 낮은 곳에 그런 곳에 한 곳에 모은다고 화장을 해서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풍수적으로 자리가 좋지 않으면은 절대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을 금합니다. 또 기존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되신 묘를 새로운 곳에 모시려면 기존 묘와 새로 신우지와 비교를 해서 신우지 자리가 월등하게 기존 묘보다 터가 좋아야 됩니다. 명당이라야만 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함부로 이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셔져 있는 곳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흩어져 있는 묘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시고 위패만 모셔서 이곳에서 참배를 드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적으로 이장을 하지 말아야 될 묘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묘는 이장하지 마라. 두 번째, 후손이 발복을 받은 묘는 이장하지 마라. 또 후손이 또 자식이 후손 중에 자식을 번창하게 자식을 많이 번창한 묘는 이장하지 마라. 또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묘에 대해서는 이장을 하지 않는 것이 풍수적으로 원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래된 묘를 이장을 생각하고 계시면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 공간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참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묘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단한 식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된 묘는 파멸하지 마라.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는 혼배만 모신 거예요. 지금 위패만 모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흩어져 있는 묘에 뭐 묘사를 지낸다든가 벌초라 간다든가 이제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단에서 이제 참배를 하시는 거다. 그거는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이제 저 윗대부터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유골이 없습니다. 위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풍수를 연구하시더라도, 오래된 묘에 함부로 막 그냥 털을 잡아가지고 이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하세요. 여기에 옮겼다가 제가 천면은 좀 많이 좀, 나버렸거든요. 이 청룡백호도 없는 이 자리에다 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체력이 없다 비표만 모셨더라고 그래 모셨다길래 월형이 있죠 그죠 월형을 좀더 높게 하라 그래서 좀 높게 한 거거든요 원래는 좀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그 뒤에 연산홍을 쭉 심어 놨었는데 제가 좀더 높여라 했는데 사실은 좀더 높여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패로 모셨고 또 한참 윗대 분들한테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 오셔가지고 보시면 앞에 보신 거 있죠? 그게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연구할 부분이에요. 수구 비보로 연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순 부분에 훼손되는 전순 부분을 보토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살아나서 만들어 드리는 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월형을 이쪽에 놨고 이쪽에 두껍게 해서 이제 수구 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하고 요런 거. 그 다음에 안산이 멀지 않죠? 생각보다 가깝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요 땅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자리 찾아보세요. 자리 찾을 만한 데 없을 거야. 제가 자리 잡으라는데 찾아보면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